우주에서 가장 큰 블랙홀.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무거운 물체 중 하나입니다.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블랙홀은 질량에 비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일부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수백 배이지만 태양보다 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100만 배가 넘지만 크기는 태양계 정도에 불과합니다. 블랙홀이 거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는 블랙홀의 극단적인 질량이 블랙홀을 압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블랙홀은 정말 거대합니다. 그럼 우주에서 가장 큰 블랙홀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블랙홀은 약 85억 광년 거리의 피닉스 클러스터 은하단에 있습니다. 피닉스 클러스터는 많이 연구된 은하단입니다. 천 개의 개별 은하가 있으며 그 은하들은 빠르게 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흥미로운 은하는 포에닉스 A라고 불리는 중앙 은하입니다. 포에닉스 A의 별 형성은 은하수보다 700배 이상 높습니다. 우리 은하는 매년 평균 한 개의 별을 형성하지만 포에닉스 A는 매년 740개의 별을 형성합니다. 포에닉스 A는 현재 스타버스트 단계로 알려진 단계에 있으며 별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포에닉스 A 은하의 중심에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보다 천억 배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블랙홀은 일부 은하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이 블랙홀은 직경이 5,900억 킬로미터로 태양과 명왕성 사이 거리의 약 100배입니다. 빛의 속도로 블랙홀의 전체를 횡단할 경우 71일이 걸립니다. 이 블랙홀의 질량은 너무 커서 별에서 바로 형성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빅뱅 직후에 여러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여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블랙홀 중 하나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 블랙홀의 크기와 질량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막대한 양의 물질을 흡수하고 있으며 매년 60개의 태양만큼 질량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포에닉스 A의 초대질량 블랙홀은 원시 블랙홀로 여겨지며 이는 빅뱅 이후에 형성된 최초의 블랙홀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거대질량 블랙홀의 정확한 기원은 미스터리지만 그 기원은 최초의 거대한 은하가 형성되기 이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모든 거대 은하는 그 중심에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초대질량 블랙홀이 은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아직 답이 없지만 두 개의 가설이 있습니다. 첫째, 초대질량 블랙홀은 빅뱅 이후 최초의 별이 형성되기 전이나 형성 중에 가스와 먼지의 중력 붕괴로부터 직접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막대한 양의 별 형성 물질이 있었는데 물질이 뭉쳐서 자체 중력으로 붕괴되면서 초대질량 블랙홀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블랙홀이 합쳐져 초대질량 블랙홀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빅뱅 이후에 형성된 최초의 별은 오늘날 형성되는 별보다 훨씬 더 무거웠을 것이며 이것은 초기 우주에서 별을 형성한 물질이 엄청나게 풍부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별의 질량이 클수록 더 빨리 연소되고 수명이 짧아집니다. 가장 무거운 별이 수명을 다하면 중력에 의해 붕괴되어 항성 블랙홀이 됩니다. 초기 우주에서 이 항성 블랙홀은 약 10만 개의 태양의 질량을 가졌을 것이며 충분히 합쳐지면 초대질량 블랙홀이 형성되었을 것입니다.